자,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하며 오물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마른 막대기가 주님의 귀한 전에 섰나이다. 아버지, 노뱀을 꽂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놓아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제까지 지키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게 놓아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만 이 자리에 드러나게 놓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역시 내 고향 내 땅은 비행기 타고 그 김포강에 들어오는데 벌써 가슴이 울렁거려요. 우리 땅을 보고 단풍 드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 내가 여기 갔을 땅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6.25 동란 중에 51년 추운 겨울 2월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주 근처에 대평리라는 곳에서 그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전쟁 중에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시면서 어머니 얘기로는 그때 어떻게 추웠는지요. 아기를 낳으러 그 친정에 갔는데 눈알이 이렇게 얼어서 눈이 이렇게 안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추웠대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이 그렇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딸 셋 낳으시고 막내 아들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들로 기다리는 기다리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께서 전쟁이 끝나신 후에 사업이 실패하시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치게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6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은 아버지의 병을 제가 진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과 의사가 됐는데 골치도 아파하셨고 토하기도 하셨고 그때 얼추 얘기를 들으니까 결핵이 뇌로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버지께서 그 골치가 아프셔가지고 그 침대에서 저는 침대 밑에 있었고 침대 밑에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하시니까 침대 밑에서 아버지가 저분이 왜 저렇게 골치를 아파하시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저한테 환자로 오신다면 제가 그 고쳐드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골치 아프시니까 제가 척추에다 주사를 놓고 물만 조금 빼드리면 골치 아픈 것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으셨겠고 요새 항생제도 좋으니까 제가 한 6달만 치료를 하면 완치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알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지금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디 가서 밖에 나가 생산도 하시고 삭바늘질도 하시고 대전에서 여러분 대전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형무소 뒤에 중천동이라는데 그때 당시에 전쟁 미망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집을 지어준 곳에서 방 한 칸에 네 식구 부엌 하나 밖에 있고 한 칸에서 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늦게까지 하시고 돌아오시면 어떤 때는 동네 아이들은 같이 놀다가 다 들어가고 났는데 저만 혼자 어디 갈 데 없이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으니까 갈 데 없이 망설일 때가 언뜻 때는 저는 문득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때 보면은 동네 아이들과 부모들이 올 때까지 여러 가지 장난을 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장난 해보셨죠? 손을 크게 벌려가지고
조그만 사기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굴리면은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손가락을, 그 조그만 손가락을 넓히고 넓히고 넓혀서 땅을 조금이라도 더 따먹으려고. 그러다가 구슬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종이로 접은, 신문지로 접은 딱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는 그게 전본지를 알죠.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하라고. 그렇지만 저녁이 노을이 지고, 이제 추움이 닥쳐오기 시작하면, 동네 아이들은 하나하나 부모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때 당시에 동굴에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 동굴에는 친구 왔습니까? 이동구에요, 이동구. 아버지가 형무소 간수하셨고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동구야 부르면 막 쫓아.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엄마는 바깥에서 찌개 뽀글뽀글 끓이고 조그만 밥상에 가족들이 앉아서 밥을 열심히 먹는 걸 보면, 조금 있으면은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면 애들이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저 앞에 남은 것이라고는 땅 떠먹게 하던가 딱지 몇 개, 구슬 몇 개. 갑자기 마음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딜 가야 되지? 누가 나를 불러주나? 나는 배가 고픈데 어떡하나? 그때 어릴 때 충격이, 지금 이제 42살이 됐는데 42가 돼서 이제는 집에 오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제는 내가 집에 오면 반겨주는 우리 애기들도 있고 어머니께서 수고했다고 손잡아주시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좋은 차를 타고 우리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해가 뉘엿뉘엿지면 저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저는 해만 떨어지면 그런 생각이 나요.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아하, 난 집이 있지, 집이 있지. 그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인생은 땅 따먹기지. 열심히 열심히 조그만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인생은 구슬치기야. 조그만 구슬 그거 하나 더 따려고 쫓아가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쫓아가서 다른 사람 뺨져 때리기도 하고. 인생은 딱지치기야. 여러분,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딱지치기 하던 거 발로 다 뭉개버리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딱지치기 위해 살았나이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바칠 수 있는 하루를 살았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저는 집에 돌아가며 하루를 정리를 해봅니다. 나는 오늘 소꿉장을 냈는가? 아니면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환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것이 하루의 기준이라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매덕을 가졌다 할지라도, 빌딩을 몇 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금통장에 매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때는 노할 사람이 없습니다. 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된장찌개를 찌개 놓으시고, 된장찌개가 아름답습니까? 맛있는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놓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온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하셨겠지만, 사실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 쳇바퀴입니다. 여기 한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밥 먹고 병원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쳇바퀴입니다. 그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사는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차 하나 더 올리는 거, 집 조금 더 큰 거 짓는 거, 소꿉장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을 뜹시다. 영의 눈을 뜹시다. 하늘에서 상급받을 것을 위하여 하루 살고, 집에 돌아갈 때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아버지, 오늘은 내가 하늘을 위해 살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지금 속곱장 나누는데 바쁘지만 내 마음은 아버지께 있나이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살겠나이다. 그럴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맞다, 맞다. 내 딸아, 내 아들아, that's it! 아니, that's it이 뭐야? 그거다! 여러분, 영어가 조금씩 나와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와서, 미국에 가서 몇 년 살다 오면 영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면 제가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루를 살 수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 시간을 살아도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실패해도 좋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잃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 하루, 다시는 오지 않는 이 하루, 다시는 오지 않는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늘나라 가서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아침에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성령님이 일을 닥칠 때마다, 나에게 선택이 있을 때마다 저는 리스크를 택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오래 살지 않아요. 저는 환자를 다 대하는 것이 암 환자밖에 대하지 않는데 17살 먹은 사람, 20살 먹은 사람,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암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실 여러분 암이 걸려서 의사한테 진단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7년이 걸립니다. 7년. 암세포 하나가 시작해서 엑스레이나 의사에게 진찰될 때까지는 7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 수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하늘나라에 갈지라도 아버지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내 예금 통장에 얼마가 있나가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소나타를 드라이브 하느냐, 내가 BMW를 드라이브 하느냐, 벤츠를 드라이브 하느냐, 캐딜락을 드라이브 하느냐,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은 사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기다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루를 자신 있게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를 살았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고생해서, 그때 제가 어려워서, 그때 제가 외로워서, 그때 제가 배고파서, 지금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아버지 앞에 귀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아버지, 그때 배고픈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 외로웠던 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그때 고생할 때 알지 못했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불평할지 몰랐지만 아버지 뜻이 있었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고통 중에 있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키우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귀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트레이닝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내게 없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공급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라 하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좋은 영전의 길이 생겼습니다. 우리 삭바느질 하시다가 선교사 댁에 쿡으로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쿡이라 그러면은 밥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거기 집안일을 다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 있을 집과 또 당장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또 먹을 것은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3천 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도 아직도 그때 그 외국인들을 이렇게 서브하시는 그 봉사, 섬기는 그런
습관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사실 저희 집에 디트로이트 있는 집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한 일주일에 두 번쯤 와서 청소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그 사람들만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안절부절 못하셔. 어머니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을 서브해줘야 되는 줄 생각하시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셔. 그러다가 지난주에 어머니가 깨달으셨어. 내가 이렇게 자꾸 그 미국 사람들만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내가 옛날에 그 사람들만 보면은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 마음이 그랬나 보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이제는 입장이 달라졌어요. 입장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것 따라오라고 저것 따라오라고 좀 시켜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을 바꿔주신 건 어머니 보시면서 축복이라 생각하시고 어머니 한번 기뻐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 댁에서 쿡으로 계시다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제 그 집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1967년 11월인데 갑자기 물러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고 우리가 갈 곳이 그 선교사님 댁에서 집을 줘가지고 우리가 갈 곳이 있었는데 그 집 안채를 사실 저희가 세를 주고 그 벽에 있는 그 대청마루에서 우리가 살게 됐는데 그 대청마루는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곳입니다. 마루 사이가 갈라져서 그 대들보가 부러져가지고 대들보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것을 고칠 돈이 없으니까 기둥으로 세워놔가지고 위를 보면은 천장이 이렇게 굽어있고 밑을 보면은 마룻바닥 이렇게 굽어있어요. 비가 오면 뭐 관상대 일기예보 들어보지 않아도 돼요. 비가 오면은 바로 알아요. 비가 떨어지니까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이 마룻바닥에서 찬바람이 막 올라오는 그곳에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잡을 잃었으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하실 일을 잃었고 우리 가정에 당장에 먹이 줄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은 다가오는데 하루 저녁은 우리 가족끼리 앉아서 조그만 그 화로 난로를 펴놓고 그것은 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정말 내일 아침 당장에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이러다가 얼어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그날 밤을 자게 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시는 우리 교인이셨던 그 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윤 목사님 오셔서 우리 처지를 보시더니 참 안 됐나 봐요. 내일이면은 아마 우리 세 식구가 그때 막내 누님하고 저하고 어머니와 같이 있을 텐데 세 식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이거 일어나지 못할 것을 느끼셨든지 갑자기 심각해지시더니 그 목사님께서 가정예배를 보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저한테 하세요. 이분들 죽더라도 천당 가게 하셔야 된대. 천당 간 날까지 가치는 좋았는데 어디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끝내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방언을 받지 못하면 천당을 못 간다 소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털커덕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절 모르세요? 주일 학교도 매일 나갔고 어머님 속되는 것도 크게 없는데 방언 안 받았다고 하늘나라 안 내려가시겠다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큰 걱정이 돼가지고 그 윤관영 전도사님한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그분한테 부탁을 드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손을 얹어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다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니까 저는 그때 지금은 제가 한 90kg 나가는데 그때 제가 40kg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흔들리고
혀는 혀대로 나와 흔들리니까 몸은 몸대로 흔들고 팔은 팔대로 흔들고 어떻게 세게 흔드시는지. 그러면서 혀가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 생각이 방언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됐다고 아직도. 그분은 됐다고 막 흔듭니다. 나중에 그분이 기부합을 하셨어. 그분이 포기를 하셨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제가 그 추운 곳에서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만을 더했는지 몰라. 하나님, 지옥에 가는 거는 참 거기는 뜨뜻해서 좋을 것 같지만 지옥은 갖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천당에 가고 싶었는데 천당에 가면 거기 가면은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 욕하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천당에 가면은 하루 세 끼는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천당에 가면 그래도 내가 늘 부르신 아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제 와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어머니하고 방언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방언 받고 데려가세요. 내가 그랬어. 방언 받고 데려가.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너무 억울해서 죽지 못했어요. 내가 방언을 벗고 죽으리라. 그러고선 그 다음날 제가 그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 집은 거 성남동의 언덕 위에 있는 집인데 그 집도 굉장히 가난한 집이에요. 그 집을 그 다음날 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 집을 겨우 올라갔습니다. 터벅터벅 겨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예배를 멈추고 사람들이 그 지금 윤 목사님이 그때는 윤 전도사님이 제가 보고 꼬리 안 댔든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손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땅바닥에 딱 엎드려 있고 그 사람들이 제 위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가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사실 얼른 방언 받고 죽더라도 천당 가려고 제가 감긴데 아버지,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 혀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제 코에서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시죠? 여기 순복음교회니까 아시죠? 입에서 그 끈적끈적한 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는 것은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무슨 죄를 졌는지 기억은 나지 않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죠. 제가 죄인이라는 그 안타까움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는 것을 그 어린 마음의 것을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에서 눈물이, 코에서 콧물이, 입에서는 침이 줄줄 흘리면서 시험난 것처럼 뚝뚝뚝 떨어진다. I don't care.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방바닥을 뒹굴면서 한 두 시간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평안과 새로운 나의 존재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찾았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버지 없는 후레 자식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존재 없는 자라 치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잡아주셨다. 기쁨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이 세상이 내 것이 된 것 같다.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는데 이 세상이 내 것이 된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작은 나에게도,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아버지는 마침내 찾아오셨군요. 아버지, 나는 살아야 합니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을 거기서 새고, 그렇게 하니까 배도 안 고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배도 안 고프죠. 아침에 내려오는데 나무들이 다 이렇게 보여요. 나무들이, 낙엽이 떨어진 나무들이 하늘 향해서 그 대전의 뽀뽀라 나무들 푹푹푹 솟아있는 뽀뽀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 정수야 하나님을 찬양, 인읍을 찬양하라,
나무들이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참새들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 같고 개가 멍멍 짖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 같아서 전날 저녁에 올라갈 때 그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맛있게 보였는데 야 저걸 먹었으면 내려올 때는 그 개소리가 개소리가 아니죠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를 들립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나쁘게 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내 세상 바깥 있는 자체가 나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배고픔도 나의 외로움도 나의 지침도 나의 고달픔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억셉트 하시면 변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이후로 제가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진 게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방언하면 그렇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어려우시니까 매일 가서 밤에 와서 철야기도를 하십니다. 저도 어머니 따라서 쫓아가서 철야기도를 합니다. 철야기도를 하면은 사실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집보다 따뜻해요. 방석이 있어서 방석 이렇게 놓고 새벽기도면 새벽기도 목사님 오실 때 난로를 펴주거든요.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한 달을 철야기도를 어머니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2분이면 끝나는 기도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불쌍한지 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목사님을 기도하지 않고는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시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시는지 I don't know. 알 수가 없어. 난 알 수 없도다. 기도해도 해도 해도 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시원하지가 않은데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기도를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제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펴면은 이 성경책하고 저하고 실 같은 것이 달려가지고 말씀이 쭉쭉쭉쭉쭉쭉 빨아들 눈으로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경험을 저는 방언 체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 방언을 하느냐 참 전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 그래서 서울대학 나온 거하고 방언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언하는 거하고 저는 그래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필요로 믿으면 그게 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방언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옵션입니다. 하나의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사를 주시지만 믿는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기도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언처럼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제 생에서 가장 큰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역사가 언제였느냐 저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1967년 11월 내가 그 성남동 오두막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그 장면 그 방언하던 장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던 그 장면 그 장면을 누구에게라도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대학을 나왔고 안 나왔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가 서울대학을 1등으로 나왔다더라. 내가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으면 내 생이 끝날 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여러분하고 한 살 먹은 아이하고는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른애가 말이 없어요. 아빠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사이는요, 여러분하고는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자아쇼하고 우리 저기 지석이하고 저하고 차이보다 더 크죠? 그죠? 여러분, 지렁이나 개미가 저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지렁이하고 개미는 저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개미가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나에게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개미는 개미 사회에 있는 생각과 개미 사회에 있는 개념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 때 나와서 우리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휴 답답해. 아휴 답답해. 야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보이기 위해서 그걸 들어주시지만 어떤 때는 그 마음이 느끼지 않으면서 들어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 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독일의 유명한 교수,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는 소리. 우리는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나는 우리 인간의 가장 바닥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서는 영으로 기도해라. 영으로 기도해라. 너희들 너희 생각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야 백이면 백,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말을 주셨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남겨주셨어요. 내가 잘못 구하실까봐 종수야 내가 너를 구해주마. 내가 잘못 원할까봐 종수야 내가 너에게 새 언어를 주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제쳐놓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제쳐놓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간구할 것을 간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사를 제가 왜 세상의 어느 곳과 바꾸겠습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방언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는 방언기도를 깊이 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과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한다 하십시다. 여러분이 저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어둠에 살고 있는 사탄의 존재의 그 파워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음모와 그들이 작정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대신으로 우리를 방언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에게 방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교파에서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체험이 아니었더라면 그 체험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어디에서 어떤 거지가 돼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있게 제 방언 말함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체험입니다.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지만 배고프지만 많은 기도를 시켰습니다. 한 달쯤 제가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깐 눈을 감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들렸던 음성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그 음성, 잔잔하지만 지구가 돌아가는 우주가 돌아가는 그 강한 음성, 그 음성이 마침내 종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종수야, 종수야. 저는 목사님이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어린애가 뭘 알았겠습니까?
제 심령이 들리는 소리를 제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알고 두리번 두리번 해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만 옆에서 좀 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부르십니다. 종수야.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시간에 들려줬던 얘기들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이 들었던 그 소리가 이 소리였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럴 생각도 여유가 없었어요. 돈입니다. 돈. 아버지 돈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자가 나오는데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생각이 나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생각이 분뜩 나요. 성경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 무엇을 원하냐 할 때 돈 달렸던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때는 지혜가 뭔지도 몰랐어요. 당장 뭐 쓸 필요도 없으니까 당장에 아쉬운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답니다. 저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지만 돈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뒤에 얘기를 빨리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못 들으실까봐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찼겠지. 제가 그때 돈을 달라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얼마 주래? 그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원. 너 그거 먹고 떨어져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지금 생각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긍지를 가지세요. 여러분 그 조그만 아이들 장난치면서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을 칩니다. 급할 때 생각이 뻣뻣뻣 나는 걸 어떡합니까? 긍지를 가지세요. 어떤 생명을 구할지 어떤 사람을 구해낼지 어떤 우인을 만들어낼지 You don't know. 여러분 모릅니다. 아무리 장난치더라도 달래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품으려고 해도 얼마나 도망 다니십니까 여러분. 애들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저랬지가 아니라 나도 저렇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그 말씀 속에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베껴서 필요할 때 툭툭 나오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지만 돈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저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갔습니까? 머리라도 누가 와서 한 대 탁 칠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혜가 뭔가도 몰랐어요. 사실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모처럼 그렇게 오셔서 싱겁기도 하셔라. 그냥 가시더니 기왕이 그렇게 그냥 가실 거면 차라리 돈을 먼저 달라고 그랬거든요. 남자 그런 말을 하면 터벅터벅 돌아.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이거 뭐 계속 나오는 거 어떻게 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장모님 와가지고 조용히 하라. 저는 기도를 이렇게 조용하게 못해요. 이게 병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인텔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근데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인텔리하고 기도 크게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기도 조용히 하다가 조용히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기도 뜨끈뜨끈하게 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된장찌개 먹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파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30대, 40대까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안 생겼다 그러면은 머리를 박고 싸웁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가슴 속에 쌓아뒀던, 꼭꼭 담겨뒀던 이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가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 버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레벨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comprehend라, prehend 그러면 안다는 것, comprehend라는 것은 꽉 잡아.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꽉 들어와서 하나님은 요거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방어할 때 그 순간에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싸우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서 싸우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얼굴을 일대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끔 오셔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삶을 꾹 찔러주시면 우리가 체험할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느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바울도 희미하게 봤다고 그랬어요. 그때 구리로 만든 거울에 희미하게 봤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담겨놓고 머리를 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데 방언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를 크게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의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조용히 하냐, 이건 틀렸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하,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아하,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구나. 아하, 저 사람은 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삼싸주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크리스찬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찢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지 않으실 자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파괴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을 파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과 하나님의 형상,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Nonsense!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셨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 하는 이 증거가 있을 때, 아하,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때 형제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제가 방언하는 것이 마음에 거슬리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지나야 합니까? 방언을 지나야 합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What shall I do?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틀렸다면 저는 뭐라고 제 자신을 대변해야 되겠나요? 손뼉을 치며 찬송을 하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이, 그것이 틀렸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기뻐 뛰며 손뼉 치는 것을 부인해야 되겠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겠나요? 우리는 마음을 한번 넓혀봅시다. 우리 수목원교회에 계신 분들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아, 저게 저분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인가. 우리도 억셉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상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고 우리 마음속에 담으실 수 없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해서 살면서 사는 사람과,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지키면서 터지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예배하고 열심히 했지만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트랜센던트한 하나님이 나의 이 궁극적인 관심에 대한 사람은 그 삶의 윤택이 있습니다. 미워함이 없어. 삶의 강팍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 근처에 가면 사람들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 가면 사람들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사람은 보기에는 크리스천 같지만,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전 같지만 그 삶이 드라이 합니다. 말랐어. 그 사람 그쪽에 가봐야 나오는 게 없어. 거꿀거꿀해. 가서 비벼봐야 딱딱해. 감싸움이 없어. 여러분 삶 속에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교회 생활을 또 크리스천 생활을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자 마음속에 있는 대로 다 하는데도 삶의 기쁨과 윤택함이 없을 때는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나를 생각해 보시봐야 됩니다. 내가 나는 나의 의로움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삶 속에 윤택함이 이 샘물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목을 축 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그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까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 간증집회 그만하라고 해도 먹고 살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안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속에 있는 말 하고 싶은 말 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신 분들 자신있게 담대하게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깊은 곳에 깨달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특히 악한 사탄과 싸울 적에는 방어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악한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알지 못해 언제 어느 골목에서 어느 길에서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말로 기도하겠습니까? 참 용하시다고 생각하시오.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을 안다고 앞날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앞날을 그 안다고 끼껏 기도하는 것이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저것저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몰라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할 때는 저는 이 다른 말 안 해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악령을 대적할 때 귀신을 대적할 때 세 번째 내 앞날을 기도할 때는 뭐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하루아침에 어머니께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데려오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눈이 멋진 분인데 집에서 쫓겨나셨는지 대전에 그 당시에 대전역 근처에 옛날 헌병초소가 있었는데 그 헌병초소에 겨울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12월 말이 됐는데 그분이 아무 이불도 없이 먹는 것도 없이 가만 일 하나도 없고 그 옛날 그 헌병초소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면서 지나가실 때마다 그걸 보원하셨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보면 어머니가 멈칫 하시더니 그러는 가시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마침내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제 마음에 어머니 우리 주제에 그 할아버지 걱정을 어떻게 하시냐고. 우리 어머니는 인자하시고 자상하시면서도 영적인 문제가 되면 얼굴이 어민지십니다. 어머니 마음에 벌써 마음이 결정이 되셨어.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어야죠. 그 할아버지를 목욕을 시키시고 조그만 모닥불을 아궁이에다 푸셔서 물을 데워가지고 그를 저대로 목욕을 시키시라고 그래. 그 할아버지는 입은 것은 쩌든 네이 하나에 바닥바닥 떨으시고 그래서 그 네이를 벗기려고 보니까 그 뭐 변에
또 땀에 절어가지고 침에 절어가지고 옷이 딱딱해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차마 손으로는 벗기지 못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 조각을 들여다 나무 조각으로 옷을 벗겨서 이렇게 던져놓고 보니까 옷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가 이렇게 많았어. 이가 많아서 이가 이렇게 버럭버럭 움직이는 것이 옷이 움직이는 거죠. 눈먼 할아버지가 옷은 하나밖에 없고 한겨울을 걸고 있으니 이가 뭐 페스티벌 하니까 페스티벌 이가 그늘 뛰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옷을 불에다 던지니까 탁탁탁탁탁 소리가 살찐 이들이 살찐 이들이 퍽퍽퍽 떠지는 소리. 그것은 목욕을 시켜드리고 어머니께서 옷을 입혀드리라고 하는데 옷을 다 태웠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공주고의 삼촌이 주셨던 내일을 제 어머니한테 입혀드리라고, 어머니가 입혀드리라고 그래. 제가 아직도 그 생각이 납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어머니의 눈시울에 찍어주시면서 정수야 입혀드리려니 입혀드려라 그러면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만 낯는게다 교복을 입고 그 고등학생 교복 있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 교복을 입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그 우리 대청마루 기둥에다 놓으시고 불 폈던 거 그거를 화로를 만들어서 어머니가 나와서 된장국에다가 버릇을 말아서 갖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먹여 드렸어요. 단때 같으면은 저를 제일 먼저 해주셨던 어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막 잡수시면 뜨거운 걸 막 잡수시면서 시원하다 그래. 전 아직도 그게 한국분들 이해가 안 가요. 뜨거운 걸 잡수시면서 시원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시원하다. 그러면서 한 그릇을 탁 잡수시더니 또 입을 쩍쩍하고 계셔. 그러면 제가 먹어야 될 텐데 또 한 그릇 두 그릇을 시원하게 잡수시더니 끄덕끄덕 졸다가 팍 넘어져 주무세요. 남은 거 먹고 그때 아마 우리 누님은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수야 이 할아버지 올 겨울은 우리가 모셔야 된대요. 저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40이 될 때까지 그 사건을 전혀 잊어버렸어요. 그러고선 제가 한 3일 후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옛날에는 의자가 없죠. 그 마룻바닥에 방석에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신발장 놓고 막 기도할 때 됐어요. 몸이 돌아가가지고 어떤 때는 장로님 군뱅이 놓고 막 기도할 때 일어나 깨보면은 깨는 게 아니라 눈을 떠보면은 딴 데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가 있어서 요새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의자에서 하면은 저는 어떻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단에 아파서 팍 엎드려 기도를 해야 저는 이게 전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틀렸다고 그러지 마세요. 인텔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I don't care. It doesn't matter.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유신한 기도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할 기도가 많았어. 목사님도 가시고 다른 분들 다 가시는데 저만 허기져가지고 탁 뒤에 누워서 손을 와서 탁 닿는 게 보니까 로마서 쪽보금이 생각나서 탁 닿습니다. 그래서 누운 김에 로마서 쪽보금을 탁 펴니까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 말씀이 내 눈에 오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부터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축축축축축 빨려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지 16장까지 읽었어요. 또 읽고 싶어. 그래서 피곤했으면 누워 잘라 그러다가 말씀에 세임을 얻고 한 번을 더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그때는 버스가 있었는데 버스값이 없어서 우리 옛날 그 워커를 구청 양말도 없이 신고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학교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건물 2층 건물을 보는데 로마서 1장이 보여요. 그 간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이게 내가 못 먹어서 현기증이 일어났나 보다. 머리를 막 흔들으니까 로마서 1장 2장이 머리 흔들 때마다 척척척척 넘어가.
야, 이거 봐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집에 가서 얼른 가서 병원에 학교 가서라도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런 줄. 그러고선 눈을 까마다 오르마서가 보이고 눈을 떠도 오르마서 보이고 이상하다. 머리만 옆으로 돌리면 책장에 쭉쭉 넘어가. 그런가 보다. 학교를 갔더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선생님이, 선생님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물리 선생님이었어요. 안경 쓰신 물리 선생님입니다. 저를 부르세요. 야, 너 이제 3학년이 되는데 성적이 이게 뭐냐? 성적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한 100등에서 300등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1학년, 2학년 때 이제 밴드부를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 말쯤 가니까 성적이 점점 떨어지자 하더니 바야흐로 300등 벚꽃을 넘어갔어요. 300등까지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시다가 300등이 탁 넘어가니까 그래도 480명 중에 300등 넘어가면 not bad. 그쵸? 그렇게 나쁘진 않죠? 선생님이 너는 외아들이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도 그런 소리를 가끔 들었는데 그 뭐 이렇게 달갑게 함께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와서 그 말이 다요. 자, 이제 내가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관여하는 삶이 됐는데 내가 350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기왕이면 그래도 100등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이 나는지 알아? 뭐라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게 바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다. 나도 이제 그때까지는 나팔 불고 뭐 집에서 뭐 기도하고 이제 철야기도 다 하지만 철야기도를 그렇게 하니까요. 가서 밤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 공부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자지요. 자니까 뭐 300등 안에 있다가 350등 밖에 넘어가는 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공부를 하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다른 애들 나가서 딱지치기 할 때 다른 애들 나가서 뭐 무슨 반이다 여학생들 만나고 그럴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음악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나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밴드부는 중간에 나오면은 맞아요. 밴드부는 전이 그 걸레 미는 그 긴 걸로 한 사람이 12시를 때려야 돼. 그러면 물러나갈 수가 있어. 그렇게 안 맞고 나가면은 골목에 가서 뭐 늑사하게 맞아. 차라리 그렇게 맞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밴드부원들을 다 데려다 놓고 나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이제 선배들이 화가 이렇게 났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그때 음악 선생님께서 학생들 잘 타이르더라. 때리지 말라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덕분에 그때 그 맞았던 300대 맞았을 텐데 지금 서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밴드부도 그만두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선 학기 말씀이 왔어요. 책들도 다 두 번 이상 보고 노트도 다 두 번 이상 공부하고 마음의 자신도 생겨요. 야, 공부 내가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마음도 들어요. 공부도 이렇게 신나게 잘 돼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뭐 내일 굶어 죽을지 모르는 거 못하라고 공부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 마음이 있으니까 공부도 되는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하기면 존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내가 살아있어야 할 가치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문제가 1번이 탁 나왔어. 국사. 그래서 문제 1번을 걸고 대답을 생각하고 눈을 감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국사책이 머리에 딱 떠와요. 로마서가 떠오르는 것처럼 딱 올라오고 그 이상하다 머리를 싹 돌리니까 책이 넘어갔어요. 1번을 보고 답이 보여요. 2번을 보고 이번에도 진짠가? 눈을 까보면 노트가 번 넘기면 책장 넘어. 3번, 4번, 5번, 6번, 7번.
문제 한번 보고 눈 감고 끄떡끄떡하고 문제 한번 보고 눈 감고 끄떡끄떡하고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시험보다 조는 놈 있다. 남의 속도 모르시고 근데 갑자기 마음에 성기 양심의 거칠 가책이 와요. 이게 참 이게 칸닝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 이게 칸닝이라는 게 뭡니까? 책 보고 시험 보는 게 칸닝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이게 옵니다. 이게 근데 눈을 감고 보이는 걸 어떻게?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이네. 눈을 뜨고 쓰면 보이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수야, 이거는 거룩한 칸닝이다. 받아먹어라. 그래서 제가 아멘. 아멘으로 제가 받았어. 그러고 나니까 350등 하던 사람이 그 다음 시험에 전교에서 5등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 하나님, 저 성령님께 박수 치신 거죠? 네. 신학교 다니신 분들이 성령님도 시험 앞에는 힘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성령님은 시험에 강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공짜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보내시면서 경작하라 그랬어요. 가서 에덴 동산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이거 따먹고 놀아라 그랬죠. 절대 안 하죠. 집에 가서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틸트하라 그러세요. 경작하라 그러세요. 우리가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과 떨어지 기다리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입만 아프시지 안 떨어져. 하나님 왜 하필이면 5등입니까? 보니까 성적표를 보니까 수학이 30점에 수학 시험 볼 때 생각하니까 수학은 책을 암만 넘겨도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 그러든지 시험 문제는 응용문제예요. 응용문제. 응용문제는 수행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책을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넘겨봐도 응용문제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점을 하고 나보니까 5등을 했어. 하나님 이제는 산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공부는 두 번씩 열심히 책 봐놓고 산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는 1등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산수 때문에. 산수. 다른 거는 거의 90점을 맞았는데 산수가 30점에. 그래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저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시간을 기억해보면 내가 무엇을 받았던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실 제가 잘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축복이 아닙니까? 제가 잘 되는 것을 우리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신가? 제가 한 4년 전에 전 간증을 이렇게 하려고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디트로이트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대학이 있어요. 미시간 풋볼 잘하는 미시간 대학 있죠? 미시간 대학의 교포 학생들이 한 번은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한번 해달라고 해요.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때 뭐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전에 가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간증해야 됩니까? 무엇을 이 학생들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해 주라 그래. 믿음장. 제가 좋아하는 믿음장.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갔는데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주시고 내가 저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다섯 가지 장면이 슬라이드를 보듯이 탁탁탁탁탁 지나와. 근데 그때 그 첫 번째 장면이 이 할아버지를 제가 목욕시키는 장면이 제 앞에 딱 보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종수야 그것이 나였다. 그것이 나였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만,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죠. 내가 그 막대기로 옷 벗겨드렸는데 된장 국 한 그릇 드리면서 많이 먹는다 나 욕했는데 따뜻한 화로 할아버지만 껴안는다고 내가 욕했는데 진작 가르치면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잘해드렸을 텐데. 그때 마음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내 어미가 저라고 안 그러세요? 내 어미가 내가 추웠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너의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나를 대접했지. 종수야, 내가 너를 이제 배고프지 않게 해주마. 내가 너를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마. 내가 나를 대접했기에, 내가 나를 대접했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 더운 날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나님으로 알고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제일 좋은 것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밀가루를 가다가 아내를 시켜서 그 먹을 것을 해내온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 저는 지나가는 거지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께서 그 애틋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할아버지 집에 모시고 오는 바람에 횡재한 사람입니다. 횡재한 사람. 제가 이 지혜를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제가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지금 여러분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에서 찾을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골방에서만 찾으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그러셨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가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쓸모없는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추운 사람에게, 떠는 사람에게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십니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십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막상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예수님을 모른 척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여러분 많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걸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됩니다. 절대 예수님은 흰 옷을 입으시고 시험을 길게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분명히 여러분의 다가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내 생을 바치겠나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녕 여러분 삶 속에 걸어오실 때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때를 여러분 외면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상처가 된 것을 예수님의 정의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내가 이 일을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갚아주겠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얻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벌써 immediately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이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게 동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나이 많으신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할머니들 여러분 잘해드려야 그분들 갚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예수님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구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구박하지 마세요. 내 주위에 중풍이 걸려서, 내 주위에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미치듯이 외로워서 몸부림치며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따뜻하게 와서 손잡아주길 원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찬양과 예수님 경배와 예수님을 눈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펼쳐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절대 여러분 트러스트 안 하십니다. 여러분을 믿지 못하세요. 여러분을 믿지 못하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삶을 살다 왔습니다. 찬양을 했나이다. 내가 성경을 보았나이다. 주님을 내 사랑하는 마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쇼미 나에게 보여다오.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카운트를 안 하십니다. 계산을 안 하세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이유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돼서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썩어지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시고 실천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은 우리 생각으로 feel good 좋게 느끼는 게 내가 그 옆에 그 사람 옆에 가면은 나는 기분이 좋다.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액션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이냐?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희생하는 행동이 사랑입니다. 그것밖에는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사전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희생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액션이 없기 전에, 행동이 없기 전에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내 가정에서 난 아내를 사랑하는가? 우리 한국 아버지들 기억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아 그래? 난 우리 아내 사랑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 가장 귀한 것을 희생했던 적이 언젠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머리를 극적 끌으실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나의 가장 귀한 시간과 나의 것을 준 적이 있는, 나를 희생해 본 적이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전에 있는 사랑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닮아라.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눈으로 사랑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버릇이 돼서 그래. 목사님도 속일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간증 나와서 한 시간, 두 시간 단에 서 있을 적에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거룩한 척. 외국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라도 일주일 동안 내가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 사랑을 실천하기가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남편이 나를 생각하면서 내 아내는 정말 크리스찬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자신 있습니까? 그 얘기가 들어지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돼. 절대 여보 나 크리스찬이야? 억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한국 아버지들 잘하죠. 저도 잘하죠. 얘야 아빠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뭐뭐 할 거 다 하고 술 담배 먹고 텔레비 보고 할 거 다 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물 가져와 밥 가져와 쓰레기 버려. 그러고선 크리스찬이래. 그리고 와서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이들한테 할 거 다 하고 야 양말 갖다 버리고 이거 하고 이거 저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 하는 거 가증스러운 거. 가증스러운 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다른 얘기는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삶의 행동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행동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확 혁신 깨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믿으라는 소리 너무나 많이 들었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도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눈으로만 그린 사람이 되고 말았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너는 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너에게 준 것처럼 너는 가서 너 이름 때문에 너 때문에 너 주위에 있는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있겠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있겠다. 그 마음을 바꿀 때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바로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리라. 나는 다른 사람의 복이 근원이 되게 살리라.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리라. 자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눈 감고 다시 해봅시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마세요.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 마세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외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무엇을? 나의 가장 귀한 그것을. 이 시간 내 주위에 예수님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내가 박대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이 안타까워 여러분에게 호소하십니다. 그게 나다. That's me. 그게 나다. 내 주위에 연약하다고 없다고 외롭다고 박대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내 행동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내 남편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고하실 때 회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